오늘은 고사리 육개장을 준비했고요. 제가 어제 돼지를 다 모아서 뼈로 육수를 낸 다음에 제주산 고사리를 갈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사리 육개장과 다르게 좀 더 약간 죽과 국 사이 음식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농부님들을 위한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죽인가? 오늘은 우리가 보통 음식이랑 너무 달라요. 똑같은. 원래 되게 예쁘고 네. 되게 화려하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검소한, 약간 토속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톡톡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제주도 여행 오시면 많이 드실 그 고사리 육개장입니다. 고사리 육개장이요? 네. 육개장이요? 제주는 이제 마을 잔치가 열리면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거기다 이제 순대나 고기를 삶아서 나오는 돼지의 여러 가지 부위가 있어요. 그거를 물을 넣어서 푹 고아서 육수를 끓이는데 거기다 이제 몸, 즉 이제 모자반이라는 해초를 넣어서 끓인 게 몸국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 중산간으로 넘어갈수록 해산물보다는 들에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 몸을 빼고 고사리를 넣은 게 이 고사리 육개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식과 육지식의 차이점은 육지는 소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이지만 제주는 돼지를 베이스로 육수를 끓이고 또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에 메밀가루를 풀어서 약간 죽처럼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고사리 육개장 드시는 분들은 아마 국을 생각하실 때 죽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는 제가 어제 돼지를 사와가지고 육수를 오랫동안 끓여낸 다음에 제가 제주 고사리랑 토란대를 넣어서 같이 갈아서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서 이제 고추기름 살짝 넣었고 마지막에 이제 메밀가루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쌀을 넣어서 죽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준비된 메뉴는 죽이랑 국 중간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식객에 보면 육개장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맨 처음 끓였던 돼지는 이제 뼈부터 살까지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고 매운맛을 내기 위해 넣었던 고추기름은 맵고 강한 이제 우리의 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충해도 이겨내는 토란대는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을 상징하고 마지막 제주 고사리는 오래오래 살아가는 생명력을 넣어서 이 모든 표현을 육개장 하나에 담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지켜봤던 우리 농부님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가짐과 감정을 이 식재료의 이야기랑 육개장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고사리 육개장으로 마무리해서 준비해봤어요. 우리한테 딱 필요합니다. 네. 맛있게 한번. 감사합니다. 의미가 큰 음식입니다. 이 셰프님이 보시기에 셰프님의 요리는 어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그럼 화려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을 외식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설명이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고 나다. 근데 이렇게 의미가 그 전달이 되면 그 의미가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적에 사실 농사하시는 농부들은 정말 좌절을 많이 겪어요. 그 뭐 양경 씨 얘기했지만 그러면 정말 야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넘어가고 이제 오늘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또 그걸 또 담아서 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 설명 듣고 기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엄청 다운됐거든요. 밭에 작물이 좋게 되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힘이 납니다. 많이 힘드시고. 순정호 셰프님 맛이 어떠세요? 맛있네요.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어쨌든 뭔가 식재료로 음식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풀어내는 게 되게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넣고 싶은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를 어떤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잘 골라서 이야기를 담아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과정이 어쨌든 되게 즐겁기는 하지만 힘든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